KBS 명지인과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부터 11월 9일 화요일 낮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뮤직 큐! 뮤지컬! 안녕하세요. 뮤직 큐 뮤지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뮤지컬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뮤지컬입니다. 바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뮤지컬 영웅입니다. 영웅은 국내 창작 뮤지컬로 안중근 의사의 서거 100주년 기념으로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을 참관해서 공연을 올렸습니다. 2009년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처음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그냥 민족주의에 의존한 감성적인 뮤지컬이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무대에 오르고 나서는 뛰어난 연기력과 완성도로 2010년 뮤지컬 어워즈에서 최우수 창작 뮤지컬을,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최우수 작품을 받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줄거리 면에서 대중들은 다소 아쉽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대본을 만든 거라 우리나라의 시선을 중점적으로 만들지 않고 일본의 시각도 참고해서 대본을 넣었기 때문에 영웅을 본 국내 관객들은 이토이로 부미를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웅의 넘버 소개를 들어볼까요? 처음 소개해줄 넘버는 바로 안중근 의사와 함께 의지를 투합하는 독립투사들의 모습을 연기한 바로 단지동맹입니다. 그럼 독립투사들의 앙상블과 함께한 단지동맹 듣고 오시죠. 내 조국의 하늘 아래 살아갈 그날을 위해 수많은 동지들이 타국의 태양 아래 싸우다 자작나무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간절했던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던 뜨거운 조국의 와 간절함을 담아 저 안중근 이 한 손가락 조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불찬한 자작나무숲 만국의 땅 우리는 모였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심장으로 나 이 순간 맹세하나님 비록 조그마한 일이나 이것은 결의의 시작이니 뜨거운 피로써 싸우리라.
단지동맹은 제목만 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설명을 들으면 다들 알 정도로 유명한 내용의 넘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로 와서 동지들과 은밀하게 회담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토 유로부미를 암살할지와 일본 제국에 대해 저항할 방법을 논의했는데 러시아의 기도에서 정보가 빈약한 상태에서 동지들끼리의 불평과 불만, 싸움까지 일어나려 하자 결국 안중근 의사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고 하며 약지를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약지를 절단한 뒤 흘러내리는 피로 대한 독립을 먹과 같이 갈아 태극기에 써내려갔습니다. 이에 감동한 동지들도 손가락을 잘라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 순간이 바로 단지동맹입니다. 뮤지컬 영웅 내에서 독립투사의 앙상블을 함께한 넘버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1막의 엔딩곡이기도 한 그날을 기약하며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을 최재형 독립운동가님은 반대하지만 안중근 의사는 계획을 강행하기로 합니다. 안중근 의사와 더불어 조도선, 우덕순, 유동하, 링링과 함께하기로 한 그날을 기약하며 듣고 오시죠. 2천만 동포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잠자던 내 험난한 시련은 겪을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타국 땅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잊을 수 없는 것 빼앗긴 조국 신음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래. 하지만
그날을 기약하면은 이토이로 부미를 처단하기 위해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연기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연기한 정상화 배우는 이 넘버를 연기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바로 뮤지컬 영웅에서 가장 유명한 넘버인 바로 누가 제인인가입니다. 이 넘버는 하얼빈 역에서 이토이로 부미를 살해한 뒤에 재판장으로 간 안중근 의사가 왜 이토이로 부미를 죽였냐에 대한 재판장의 물음에 이토이로 부미에 대해 15가지의 죄를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해서 각종 패러디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사가 역사 그 자체이기도 한 이 넘버는 영웅의 대표곡이죠. 무거울 수밖에 없는 장면을 배우들의 역동적인 모습과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안중근 의사의 모습에 영웅을 본 관객들은 소름이 끼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영웅의 대표곡인 누가 제인인가 듣고 오시죠. 비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 늑약과 정미 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가? 누가 죄인가?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 이 사인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우덕순 징역 3년에 처한다. 누가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조도선, 피고 유동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면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전황을 속이고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국노예 죄 때문이다. 누가 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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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안중근,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누가 죄인인가는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와 영웅에서 나오는 분위기로 인해 이 넘버를 본 관객들은 온몸에 전율과 엄청난 몰입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바로 재판장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중근 의사가 어머니인 조 마리아의 편지를 읽고 사형 전에 부른 마지막 넘버입니다. 이 넘버는 장부로 태어나 할 본분을 다하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장부로서의 마지막 기계를 고민하는 모습이 포인트입니다. 그런 영웅의 마지막 곡, 장부가 듣고 오겠습니다.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울까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운 마음마저 잊게 해주는 고마운 이 햇살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살과 칠판에 든 애인은 이 고통, 내 어머니 가슴을 헤집는 이 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다. 뮤지큐 뮤지컬의 두 번째 뮤지컬 영웅 잘 들으셨나요? 국내 창작 뮤지컬로 엄청난 인기를 받은 뮤지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그린 뮤지컬로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을 뮤지컬로 탄생시켰습니다. 이번 2021년에 영웅은 영화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스크린에서의 감동이 얼마나 우리 관객들을 울릴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그럼 뮤지큐 뮤지컬은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기획 MBS 보도부, 연출 강정우, 기술 김예진, 아나운서 이은지였습니다. MBC와 함께하는 참신한 방송. 여기는 명지대학교 방송국입니다. MBS